디비와 KGC의 맞대결. 이제 뭐 성인 무대와 비슷한 경기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장이 정말 네 갑자기 네 어, 선수들이 굉장히 커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예전에 여기 농구 저희가 이제 준비할 때 보면 네. 중등부 초등부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중등부 경기할 때 틈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림 높이를 2m 80에서 3m 5로 그렇죠. 높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초등부 대회도 3m 5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경기 또 이뤄집니다. 일단 공이 크기가 바뀌었죠. 그렇죠. 공의 크기는 바뀌죠. 네. 자, 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KGC 선수들이 움직임이 초등부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네. 일단 KGC 윤채준 선수고요. 윤채준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득점 윤채준 선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대 안쪽에서 긴장감이 남다른데요. 높이가 남다르죠. 네. 지금 저희가 중등부 중계는 처음이거든요. 네. 선수들도 처음 보고 그래서 어떤 전력을 어떻게 가지고 지금 결승에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선수들 경기 결과만 봤을 때 양 팀 모두 다 이제 예선전에서는 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 여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렇죠. 이한진 선수였네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선수들의 움직임 초반 분위기는 양팀 선수들 확실히 중등부의 초등부에선 볼 수 없는 완성된 모습 성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드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KGC 외곽 쪽에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석점. 이제 석점이 중등부 부터는 있거든요. 아 규칙도 바뀌는 거죠. 네. 네. 성인과 뭐 이제 어느 정도 맛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빙 전정현 선수고요. 전정현 자이투 1구 들어갔습니다. 네, 중등부 대회는 2013년부터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번 대회는 2007년부터 열렸는데 뭐 중등부 대회는 2013년부터 열렸는데 오, 지금 와, 정말 새로운 농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정현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이한진 넘어지면서 공을 뺏어냈습니다. 윤채준 앞쪽 치고 나갑니다. 박승화 뒤쪽 연결 공 끊어냈습니다. 디비 반대편 연결시켰고요. 전정현 떨어졌습니다. 이야. 다시 5대 4로 역전 디비. 확실히 힘과 스피드가 명승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땅바닥도 치고요. 대학 선수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프로 전자랜드가 특히 또 많이 하죠. 네. 앞쪽에서 다운 패스 왼쪽 밀어줬습니다. 공을 살짝 놓쳤고요. 이한진 전정현 말씀해 주신 대로 중등부에 올라가니까 뭐 사이즈 그리고 뭐 스킬 이런 것들이 확연히 달라지네요. 더군다나 또 경기 공격 제한 시간도 24초 30초에서 24초로 바뀌었죠. 네. 골밑 득점 퍼스 플레이. 집중력 집중 지금 이한진 선수가 작은 실수하다가 점수를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을 끊어내는데요. 하일드볼서는 왼쪽 코트에서는 일단 B코트 삼성이 넉 점차 SK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6분 43초가 남아있는 중동부 4강전 전정현 골 밑에서 올라갔습니다.
아우리 선수입니다. DB는 예선에서 4승을 거두면서 A조 1위를 차지했고 KGC 인삼공사는 B조에서 3승 1패로 2위를 기록했거든요. 네. 네. 반대편 코트에서 이제 삼성이 B조 1위고 SK가 A조 2위입니다. 양 팀 모두 다 지금 현재 흐름은 뭐 조 1위 했던 팀이 앞서 나가고 있고 DB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중동부 우승을 했던 팀이고 KGC 인삼공사는 2014년에 중동부 우승을 했던 팀입니다. KGC에서 전 시간을 먼저 불렀고요. DB 선수들이 먼저 코트로 복귀를 했습니다. 파이팅도 다르네요. 초등부 경기가 아기자기 귀여운 경기였다면 약간 남자의 냄새가 나네요. 전정현 바운패스 이한진에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앞쪽 속공 공격 KGC 블락샷 DB 두 선수 사이 들어갔습니다. 와 고범석 선수 두 명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고요. 그 전에 블락도 와 초등부 블락이랑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선수들이 네. 석점 KGC 약간 짧았습니다. 뒤쪽 밀고 들어가는데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김민성 빠릅니다. 왼쪽에서 수비자 파울. 자, 이제 투샷이 주어졌습니다. 확실히 의식은 하고 있었거든요. 파울에 대한 보시죠. 뒤쪽에서 어림없다. 지금 초등부 경기를 할 때 심판 이제 지금 이 중결성까지도 이제 2심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부 경기를 할 땐 대한민국 농구협회 소속 심판 한 명, KBA 소속 한 명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두 명이 봤었는데 네. 중등부 경기는 KBA 심판 두 명이 들어와서 보고 있네요. 지금 반대편 코트에서도 KBA 심판 두 명이 보고 있습니다.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또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이 코트에서는 뭐 이성무 심판과 조철희 심판이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박상인 한번 흔들어줬고요. 공을 놓쳤는데 네, 지금 킥볼이죠. 발에 걸렸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시민자 발에 맞으면 14초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박상은 앞쪽에는 전정현이 있습니다. 스크린 받아줬고요. 그대로 던집니다. 두 점 성공. 역점 차가 초등부에 약간 버거워 보이는 팀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여기 또 3점까지 있으니까요. 네. 돌아서는 차 블락. 공격권 계속해서 KGC 지금 3점 슛이기 때문에 4점 플레이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의 공격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그렇죠. 뒤쪽에서 특혜하게 블락을 성공시켰습니다. 와 원샷까지 KGC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비와 이제 몸을 부딪혔었는데도 끝까지 집중하면서 스텝을 밟았고 결국 이제 마무리까지 해줬습니다. 아 그렇죠. 와 두 선수가 블락을 위해서 손을 쳐줬었는데 추가자의 팀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깥쪽으로 전정현 장서영 돌파 시도 공을 놓쳤습니다. 앞쪽 치고 나가는 김세영 득점 성공! 10-10 이재범 해설이 미소를 품고 있습니다. 재밌다는 뜻이죠? 그렇죠. 제가 말이 없을 땐 재밌거나 정말 멋진 장면이 나왔거나 초등부 선수들의
아기자기한 이후에 그렇죠. 뭐 재밌는 장면이 나왔을 때 제 사투리 듣는 것보다 그 장면을 감미하면서 음미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 그 시그니처 있잖아요. 어허. 그건 3점슛 나왔을 때였습니다. 아, 이게 다 이게 계획된 거였군요. 네. 외곽 쪽에서 네. 이번에 조금 길었습니다. 볼 밑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 지금 좀 파울이었죠. 네. 아, 박승환 선수 파울인데 아,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3점슛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일단 이한진 잘 들고 이한진 정확합니다. 다시 달아나는 비비 이한진 잘 뛰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거죠? 그렇죠. 네. 잘 뛰고까지 고뼈 부상을 당했었나 보네요. 일단 이한진 선수가 앞에 마스크 착용을 했고요. 왼쪽으로 공을 내줬습니다. 김건 던져봤었는데요. 잡아내고 있습니다. 윤채준 김건 공격권 어디로? 다시 한번 전종현입니다. 김민성 스크린 받아줬습니다. 김민성 여전히 공을 들고 있고요. 자신이 직접 해결합니다. 김민성 반대편 공격권 KGC. 지금 보면 DB 같은 경우에 돌파 중심의 공격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인상공사도 돌파를 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점퍼 시도는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네. 서로 섞어가면서 공격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단독 돌파 왼손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제 두 개가 주어집니다. 또 지역광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돌파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양 팀 선수들 두 점 차의 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채준이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고 윤채준의 자유투 첫 번째 성공을 시킵니다. 윤채준 자유투 두 번째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김세영 공격권이 DB로 넘어갑니다. 선수들의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자유롭게 또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있고요. 저희 중학교 때는 머리를 좀 더 짧게 깎았었던 것 같은데 스포츠 예. 그렇죠. 네. 최근에 투블럭 한 친구들이 많네요. 잘 모르시죠?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저만 알고 있는 듯한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노루 패스 패스 미스가 있었고요. DB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투블럭이 블럭을 쪽으로 나눴다고 투블럭. 윤채준 네. 선수가 한 헤어스타일 투블럭입니다. 네, 저랑 상관없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죠. 작전 시간을 불렀네요. 네,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한 점 차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 저 반대편 코트에서는 네. 역전과 역전이 또 일어나고 있네요. 21대 22. 정말 접전이네요. 좀 전에 SK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네. 재역전했었는데 삼성이 다시 재역전했습니다. 일단은 1분 17초가 남아있네요. 네. 지금 이쪽 선수들이 한번 쿵쿵 뛸 때마다 크게 실내 체육관에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전 시간 마치고 나오는데 양 팀 모두 다 전반을 최소한 앞서면서 마치고 싶은 생각이 들 거거든요. 네. 한 골 차, 이제 1점 차 승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프로농구 기준이긴 하지만 뭐 4쿼터 경기고 뭐 전반전까지 앞서기만 하면 뭐 1점이라도 앞서면 승률이 한 70에서 75% 정도 되거든요. 네. 원투 올라갔습니다만 리바운드. 멈춰냈고 블락샷. 아, 또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한진 선수가 타이밍 보고 떴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 이 김건 선수 파울 4개네요. 아, 김건 선수
볼이 4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벤치로 물러났고요. 잘 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한진 잘 뛰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따내고 있는 KGC 천천히 박승화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박승화 시간 조정을 아하 네. 네 지금 이제 24초 계시기가 안 흘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경기를 잠시 중단시키고 24초를 맞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일단 네. 시간을 네. 한번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네. 16초에서 네. 지금 이게 네. 24초로 맞춰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6초로 바꾸고 공격 나눈 시간 16초로 조정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많게는 두 번까지 그렇죠. 세 번 정도 세 번까지 네. 네, 세 번 정도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손끝이 걸렸습니다. 공격 남은 시간 15초. 15초 안에 공격을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 KGC 김세영 김시현에게 반대편 유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래 완벽한 오픈 찬스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 큰 부상은 아니어야 되는데요. 식식하게 일어납니다. 괜찮다는 이번 패스를 끊어냈었거든요. 이상원 네. 선수의 6발이었고요. 지금 저는 이제 프로농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네. 공인구가 몰탱공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활체육부에 가도 몰탱공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유 파울,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나오면서 손목을 잡는 동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네 저런 이제 속공에서 약간 파울이 끊기나 그러면 그런 네, 그걸 치죠. 네, 네 그런 동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아 프로 농구가 농구 쪽에서는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네. 네. 사실 뭐 대한민국 농구의 뭐 전부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잘하는 농구 선수들이 펼친 리그니까요. 그렇죠. 박상원 다시 한번 가로채기. 디비 공을 가로챘습니다. 빠른 속공 두 선수 사이 올라갔습니다만 리바운드 KGC 앞쪽 길게 박상원 오른쪽에서 올라갔습니다만 저게 안 들어가네요. 뒤쪽 공 끊어내고 있습니다. 이한진 수비자 파울. 활력 넘치네요. 네. 제가 한 세 번 정도 공격 많아 아무리 말해도 세 번 정도 공격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서로 실책과 빨리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와 자유투만 몇 개 뜬가. 근데 점수는 그대로예요. 네. 선수들의 움직임만 보면 점수가 훨씬 많이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공승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KGC 이한진 선수가 오늘 자유투를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KGC 수비진 사이를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유투 일구 들어갔고요. 자유투 드리블 칠 때 자세를 굉장히 낮춰서 네. 드리블 치는 게 조금 인상적이네요. 7초, 6초, 5초 4초 석점 짧았습니다. 조금 급했죠. 네. 패스를 한 번 정도는 더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아까 또 거리가 멀었었거든요. 이렇게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DB와 KGC, KGC와 DB 중등부 결승전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DB가 일단은 전반전 두 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뭐 경기 너무 박빙이어서 선수들도 초등학교와 전혀 다른 농구를 하고 있어서 감탄만 하다가 전반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DB와 KGC의 맞대결. 이제 뭐 성인 무대와 비슷한 경기 흐름을 볼 수 있게 예선전에서는 박명의 성골을 펼치면서 여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렇죠.
4번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KGC 외곽 쪽에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석점. 이제 석점을 냈습니다. DB 반대편 연결시켰고요. 전정현 따라잡습니다. 과 스피드가 미어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앞쪽 속공 공격 KGC 블락샷 DB 두 선수 와. 사이 들어갔습니다. 와 고범석 선수 지금 여기 또 잠잠까지 있으니까요. 네. 돌아서면서 블락 와 원샷까지 KGC가 약간 또 거리가 멀었었거든요.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DB와 KGC와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등부 이제 4강전 B코트에서는 삼성과 SK 경기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5분이 남은 상황. 그렇죠. 일단은 억점차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역전이 계속 주고받고 있네요. 일단 뭐 저희가 봤을 때 삼성이 압수하고 있는 장면도 있었는데 네. 지금 SK가 A조 2위였거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DB가 또 A조 1위였고 이대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또 A조 1, 2위 팀끼리 이제 재대결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점수 차이가 좀 작기 때문에 뭐 어떻게 충분히 역전까지 다 가능해서 B조 1, 2위와 또 맞붙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분 출발을 했습니다. 상원 뒤쪽 풋백 성공. 아 동점 바로 만드네요. 김건 김건 선수가 파울이 많거든요. 일단 파울 조심해야죠. 네. 전정현 고범석이 돌파 시도 터치아웃. 수 소리가 크네요. 엔드라인에서 패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DB 뒤쪽 멀리 오른쪽 고범석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스 플레이 살려냈고요. 윤채준 김세영 윤채준에게 윤채준 앞쪽에 있습니다. 그대로 던져보고 있는데요. KGC 많이 짧았습니다. DB 전정현 왼쪽으로 김민성 다시 전정현에게 어버이드 패스 밀어줬는데요. 패스 미스. 공 끊어내고 있는 KGC입니다. 반대편 길게 안쪽에서 2점 성공. 역전 성공 KGC 김세영이었습니다. 김시현 선수 패스가 또 멋졌었고요. 네. 예, 침착하게 또 그걸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역전 만드는 거죠. KGC DB의 공을 다시 한번 끌어냈습니다. 아 지금 DB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일단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세영 연속 득점 넉점처럼 앞서 나가고 있는 KGC입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2분 정도 지났는데 6점을 연속으로 올렸거든요. 네. 더군다나 뒤지고 있다가 앞서는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DB에서 작전 시간을 불렀고요. 김세용 선수 일단 이한진 선수죠. 이한진 선수가 앉았다가 일어났습니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앞선 장면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그렇죠. 아. 김세영의 마무리. 저는 야구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야구가 한 3시간에서 뭐 3시간 반, 4시간까지 가잖아요. 저희가 지금 9시부터 준비했는데 지금 1시 반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야구 중계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구 듭니다. 중계는 쉬는 시간이 많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일단 플레이 파이 플레이 이제 농구는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농구를 4시간 반 동안 처음 해보네요. 물론 이제 틈틈이 조금 쉬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계속 중계가 이루어지고 다음 경기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일단 야구의 비유를 해줬었던 이재범 기자였고요. 먼 거리 석점 많이 길었습니다. 이런 날은 잠을 잘 자요. 저는 어제 첫날 잠을 그렇게 잘 편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경기가 재밌으니까 그렇죠. 집중하게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습니다. KGC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김세영 후반전의 선아이 김세영이었고요. 선수 지켜냈습니다. 윤채준 DB가 작전 시간을 불러서 흐름을 한번 끊어주려고 했는데 안양 KGC 인삼공사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와 득점을 또 달아난 득점까지 올리네요. 공만 좀 바운드 패스 밀어줄 때 발에 걸렸다는 판정. 지금 DB가 뭐 줄곧 전반전 앞서 있었거든요. 인바운드 패스 루시안 선수였습니다. 이한진 선수 이제 DB 주장을 맡고 있는데 네. 다 추격할 수 있는 득점 이제 또 후반 들어와서 첫 번째 득점 올렸거든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DB도 연속 뭐 8점 정도 충분히 올릴 수 있겠죠. 자, 드래블링입니다. 네. 머리를 네. 앞쪽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첫 번째 득점 이후에 또 수비 성공했고 여기에 득점까지 한다 그러면 2점 차 그러면 충분히 다시 이제 흐름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일단 DB가 네. 흐름을 가져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이분 수비가 또 반대로 그만큼 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뒤쪽에서 낚아챘다는 파울이 있었고요. 전정현 선수였습니다. 왼쪽 코트에선 두 점 차까지 좁혀졌네요. DB 전정현 밀고 들어갑니다. 전정현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공을 쳐냈는데요. 이한진 다시 한번 손끝에 걸렸습니다. 최민식 선수였고요. 전정현 뒤쪽 연결 고범석 비하인드 백드리블 바깥쪽 내줬습니다. 오픈 찬스 석점 살짝 짧았습니다. 경합상황 골밑 DB 뒤쪽 바스켓 카운트 DB가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초등부 경기에서는 한번 흐름을 타면 그게 다시 넘어가더라도 이런 흐름으로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가져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한번 흘러가 버리면 그대로 좀 이제 그게 유지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중동부 경기는 역시 흐름을 갖다 한번 타면 다시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또 다시 오르막이 있습니다. KGC 한 점 앞서 있습니다. 박상원 바깥쪽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KGC 인삼공사 선수들 KGC가 네.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 그렇죠.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한 번의 공격 물론 남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지만 이 한 번의 공격을 갖다가 코트로 보내면 전체적인 선수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하나하나에 공을 또 아끼면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전정현 오른쪽으로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전정현 자신 직접 왼손 레이업 떨어집니다. 역전 성공. KGC 일단 연속 많이 실점을 내줬거든요. 뒤쪽 밀고 들어갑니다. 함승현 지금 넘어져 있거든요. KGC 바스켓 카운트까지 일단은 KGC 공격 상황에서 박상원 선수가 넘어졌었거든요. 네, KGC는 약간의 정리가 필요해 보이죠. 상원 선수가
박선호 선수가 지금 코트에 쓰러져서 넘어져 있었고 네. 앞선 장면이었죠. 네. 저 상황에서 다시 이제 박선호 선수가 파울하면서 다섯 번째 파울이 나와서 5번째 퇴장 당한 것 같은데요. 박선호 선수가 수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네. 아, 흐름이 원주 DB로 완전히 흘러갈 수도 있는데요. DB 벤치를 봐도 DB가 훨씬 더 많거든요. 많아 보이죠. 네. 네. 물론 이제 선수가 많다고 해서 벤치가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인삼공사보다는 좀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은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전정현 추가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김세영 아.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유투 두 개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흐름이 좋지 않을 때 뭐 빠르게 득점해준다는 건 그건 좋습니다. 그게 뭐 자유투든 야투든 어떤 방법으로든 득점해주는 게 중요하고 더군다나 1점차 승부기 때문에 최소한 동점 아니면 역전까지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중등부는 SK가 결승에 선착을 했습니다. 와 삼성과의 맞대결은 서울 라이벌이잖아요. 뭐 S대비라고 해서 그렇죠, 네. 네, 서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은 김세영 운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김세영이고요. 삼성이 대체로 보면 고등부나 중등부가 좀 강한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SK가 승리를 거뒀네요. 김세영 역전까지는 아. 가지 않았고요. 전정현 3분 30초가 남아 있습니다. 양팀 22대 22 동점이고요. 전정현 바스켓 컷. DB가 이 마지막 움직임에서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정현 추가자 유트 성공시켰습니다. 일단 3분 13초 5초가 남아있습니다. 박상원 밀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파울이 있었고요. 바깥 라인 김세영 윤채준이 아 윤채준 선수 네. 좀 전에도 드래블링 저런 상황에서 드래블링 했었죠. DB 전정현 일단 이제 B코트에서의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코트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전정현 밀고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DB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석점차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먼 거리 석점 약간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게이지 시공 걷어내고 있는 고범석이었습니다. 게이지씨가 이제 승부수를 걸 시간대가 됐죠. 그렇죠. 지금 이제 2분 10초 이 2분 10초가 다른 일반적인 경기 2분 10초보단 조금 더 빨리 흘러가거든요. 네. 예. 볼이 뭐 아웃 뭐 아웃 오브 바운드 상황에서도 경기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1분 10초 정도는 좀 더 빨리 흘러가는데 뭐 1분부터는 이제 경기 시간이 제대로 멈추고요. 그렇기 때문에 3점 차이지만 이 3점 차이 충분히 시간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KGC가 이제 석점 지금 주장 박승화 선수가 없습니다만 네. SK가 A조 2위인 SK가 결승에 먼저 선착을 했는데 먼저 이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선착을 했는데 DB가 이기게 된다면 A조 1, 2위 팀이 다시 이제 재격돌을 하는데 SK가 DB에게 7대 14로 졌었거든요. 네. 일단은 DB 고학년 결승에도 DB가 한 팀 올라가 있고요. 측면입니다. 김세영의 득점! 25대 25 3포인트 석점이 터졌습니다.
이재범 기자의 어허를 들을 수 있었고요. DB 안쪽 레이업 들어가지 않고요. KGC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일단은 DB가 팀 파울 3개. 잘 모르겠네요. 네. 막 설마 연장 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일단 1분 내외 쪽으로 들어와야 데드 타임입니다. 안쪽 투입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라갈 때 이한준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윤채준 역전을 위한 자유투. 예상 한번 해보시죠. 어디든 그냥 연장 없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이제 뭐 해설이었고요. 윤채준 차이트 읽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경기 끝나면 이제 2시부터 또 결승전도 이제 취재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바쁘시네요. 네. 2시부터 원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밥도 이제 먹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1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네. 윤채준의 차이트 읽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진짜 한 점 차 승부. 지금 이렇게 되면 연장전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넘어지면서 파울 선언됐습니다. 선수 교체 DB 5번 김민성. 55.5초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1분이 남기까지 양팀 선수들의 치열한 농구에서 네. 1분 남아 있을 때 이 시간은 결코 1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잘 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점 차 승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넣겠죠. 네. 자, 또 2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KGC 쪽으로 공이 넘어갑니다. 방금 자유투는 만약에 DB가 진다면 방금 자유투는 두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 다 놓쳤거든요. 일단. 그러니까요. KGC 지금 팀 파울 상황인데요. 팀 파울이었는데요. 장서영 선수 팀 파울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유소년 리그에서 8개째부터 자유투가 전후반이니까 네. 쿼터가 아니고 전후반이니까 그렇죠. 네. 네. 8개부터 이제 팀파울인 거죠. 계속해서 파울로서 끊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KGC 공격이 성공을 한다면 최소한 KGC는 지지는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것도 모르죠. 네, 뭐 석점 네, 4점 플레이, 4점 플레이도 또 있고 네. 뭐 원스포츠맨 나이크 발이 나와서 뭐 자이트 두 개에 뭐 3점슛 들어가버리 5점까지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하지만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DB가 파울로서 계속해서 끊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이제 DB는 팀 반칙에 들어갑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은 자유투를 주고 자신들이 공격을 할 것인가. 그렇죠. 네. 아니면 끝까지 수비를 할 것인지. 일단은 공격 제한 시간은 넉넉하고요. KGC 일단은 이번에 노카운트였죠? 네, 그렇죠. 인상공사는 굉장히 아쉽죠. 왜냐면 네. 네, 연결 동작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드리블 치고 들어갈 때 미리 딱 끊었거든요. 네. 네. 일단은 그 전에 심판에 정확한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드리블을 한 번 더 쳤기 때문에 네. 슛 동작으로 보기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두 개 중에 몇 개를 넣을 수 있을지. 김시현? 잘 세이브 성공. 이게 하나 더 넣는다 그러면 3점 차이면 DB에게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김시현 선수 교체 1번 강동호 선수가 들어갑니다. 일단 일단은 석점 차. KGC 선수를 참 준결승에서 명경기 펼쳐주고 있습니다. 전정현
스핀 무브 들어갔습니다. 4점차 오픈 찬스 골밑 득점 성공 김세영. 완전 전화위복인데요 김세영. 와 실책이 될 뻔한 게 오히려 득점 기회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쪽 파고듭니다만 리바운드 KGC 파울 선언됐습니다. 김세영이 아 명경기네요. 더군다나 반대편 조에서 올라오는 뭐 올라 이제 결승의 선착에 있는 SK가 조 2위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KGC 인상공사도 조 2위예요. 네. 조 1위가 공동 3위가 되고 조 2위끼리 결승에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KGC 이제 초등부 선수들은 형들이 이겼다 이겼다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아, 기도하고 있는 김세영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세영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넉점 차 다섯 점 차면 와 후에 무능선을 넘어섰습니다. DB.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정현 일단 빠르게 공격 그렇죠. 시켰고요. 파울을 하지 않는 거죠. 네. 좋은 스택이었습니다. 전면 압박 수비 파울로서 끌어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넣으면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DB는 계속해서 파울을 하겠죠. 한 개만 넣는다 그러면 거의 네. 승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김세영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자유투와 3점슛을 올려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하나 넣겠죠. 김세영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접전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저희 2분 남았을 때 인상공사가 역전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네. 김세영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을 시킵니다. 와 2분 사이에 14점 올린 거 아닌가요? 일단 파울러스 끊어냈었던 KGC 12점인가요? 아, 아무튼 2분 동안 정말 많은 득점을 인상공사가 올렸습니다. 일단 안양은 팀 반칙에 여유가 있고요. 5초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KGC와 DB, DB와 KGC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인상공사는 정말 우승한 듯한 느낌으로서 네. 그러면서 한화하고 있고 DB는 예선 1위로 통과했기 때문에 결승 진출도 내심 바라야 봤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졌기 때문에 정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DB는 한 번 졌거든요. 네. KGC 인상공사도 한 번 졌어요. 근데 한 번 지는 경기가 준결승이기 때문에 결승 진출과 3위 네. 그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승리팀 오늘 1등 공신이죠. 김세영 선수가 저희가 잠시 후에 만나볼 텐데 중등부 형들의 경기 보면서 유소년 초등부 선수들도 꿈을 많이 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정말 멋진 승부였습니다. 네. 어떤 소감이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 어린 선수들보다 또 네. 말을 또 조리 있게 할 것 같거든요. 네. 김세영 선수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중계석으로 김세영 선수가 올라오고 있고요. 김세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선수 아우 지금 정신 없으시죠? 네네. 김세영 선수 일단 승리하셨는데 승리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랑 가족분들이랑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친구들한테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승부 접전이었어요. DB를 상대로 해서 승부 네.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김세영 선수의 득점 터져줬었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레이업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네. 좋았어요. 네. 자유투를 던질 때 이제 네. 어느 정도 승리를 확신한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때 이제 결승에서 이제 저희 SK가 이겼다는 거 듣고 네.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그 하나하나 쏠 때마다 긴장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재현 선수 지금도 굉장히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신데 지금까지 부모님의 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농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께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엄마 아빠 나 농구 대회 할 때마다 와서
보러 와주고 응원해줘서 고맙고 항상 사랑해요. 알겠습니다. 결승전에서도 좋은 무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세웅 선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2018 KBL 유소년 농구대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본 말씀은 이재범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별 KGC의 맞대결. 이제 뭐 성인 무대 약간 또 거리가 멀었었거든요.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DB와 KGC, KGC와 DB 결승전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DB가 일단은 전반전 반대편 길게 안쪽에서 도전 성공. 역전 성공. 넘어져 있는데 일단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세영 연속 급격으로 빼줬습니다. 김세영 후반전의 선아이 김세영이었고요. 선수 지켜냈습니다. 윤채준 골민 DB 뒤쪽 바스켓 카운트. DB가 흐름을 전정현 자신 직접 왼손 레이업 떨어집니다. 측면입니다. 김세영 김세영의 득점. 스피드 모드 들어갔습니다. 오픈 찬스 골 및 득점 성공. 김세영 완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KGC와 DB, DB와 KGC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인상홍사는 정말 우승한 듯한 느낌으로서 그러면서 환호하고 있고 DB는 예선 1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결승 진출을 더 내심 바라야 봤을 것이거든요.